정말로 수돗물을 그렇게 거리낌 없이 마시는 사람이 있을까요? 그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그렇게 막 마셔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. 수돗물이요? 사실은 이거 수돗물이에요. 진짜요? 네, 일본에서 드셨, 그러니까 먹어봤다는 얘기 하셔가지고. 네. 아무튼 저 이게. 저는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는 자취 2년차 도준석이라고 합니다. 수돗물이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. 정수기는 진짜 막 물을 이렇게 필터로 해서 정수한 느낌도 있고 하는데 수돗물은 그냥 수돗물이라는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.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기도 해서 저는 편의점에서 생수 그 6개짜리를 묶음으로 사와요. 들고 킹킹대면서 올라와요. 3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거든요. 정말 편하겠다 생각은 한 적이 있죠. 근데 정말로 수돗물을 그렇게 거리낌 없이 마시는 사람이 있을까요? 뉴스나 기사에서 수돗물이 깨끗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는 했는데 저희 집까지 오는 길이 또 멀기도 하고 막 찝찝하긴 해요. 제가 직접 뭐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방법이 있는데요? 네? 오늘 검사를 한번 해보려고요. 그래서 지금 모셔봤습니다. 갑자기 왔고서 수질 검사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잠시 실례하겠습니다. 저희가 오늘 검사할 거는 다섯 가지 종류예요. 네. 네, 선생님 댁 물은요 안전하게 잘 나왔고요. 잠시 마시고 드셔도 됩니다. 제 자취방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괜찮은데 혹시 문제가 있는 집도 있나요? 저희가 검사를 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세대들도 있으세요. 그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결하나요? 사업소에서 그 정밀 검사를 한 후에 배관 교체를 할 경우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. 그럼 냄새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나요? 염소는 기화돼서 날아가는 성질이 있어서요. 30분에서 1시간 정도 놔두면 염소가 날아가고 없어지기 때문에 냄새를 느낄 수 없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검사받기 전보다는 확실히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. 검사가 무료인 것도 모를 거고 공사비까지 지원된다고 하는 것도 정말 좀 처음 들은 사실이고요. 대부분 모를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수돗물을 마시진 않더라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. 깨끗한 곳에 한번 검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쵸, 뭐 냄새랑 좀 이제 뭐 확신이 없었으니까 안 마신다 그랬었던 건데 뭐 이제는 좀 전문가 얘기 듣고 하니까 뭐 한 번쯤은 그냥 마셔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여기 이 병에다가 전 지금 나갈 준비를 마쳤는데요. 자, 여기 물컵에다가 아까 따라놨던 수돗물을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.